윤석열 후보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직속으로 조직한 새시대준비위원회도 사실상 공중분해됐습니다. 영입 자체로 2030 표가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었던 신지혜 수석부위원장이 물러났고 신부위원장을 영입한 김한길 위원장도 사의를 밝혔습니다. 윤 후보는 없어도 될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했습니다. 보도에 이광희 기자입니다. 국민의힘 선대위가 전면 개편을 선언하던 무렵 새시대준비위원회 신지혜 수석부위원장도 SNS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합류 2주 만입니다. 신 전 부위원장은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다짐 하나로 들어왔지만 자신 때문에 윤 후보를 향한 2030 지지가 폭락했다고 한다며 내부에 사퇴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신 전 부위원장을 영입한 김한길 새시대위원회 위원장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윤 후보도 페미니스트 논란이 있었던 신 전 부위원장 영입 소식을 발표 하루 전에야 들었는데 이준석 대표 등은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며 강력 반발해왔습니다. 모셔놓고 그걸 해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좀 해체하라는 거죠. 윤 후보는 SNS를 통해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제 잘못이라며 2030 세대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. 급격히 악화된 이른바 이대남 표심 회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분석인데 이들의 표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여부는 이어지는 공정 관련 공약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TV조선 이광희입니다.